안녕하세요. 라닝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악기는 그동안 제가 마피를 주문한 게 다 떨어지려 하는데 제가 하드디스크가 파손이 됐는데 백업 하드까지 동시에 망가지는 불운한 사태를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제가 겪어가지고 뭐가 들어온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피 마스터피스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악기는 버즈라이트 색상의 마스터피스 TT5 모델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메이플 지판 블럭 인레이가 들어있고 매칭 헤드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상위 옵션입니다. 마스터피스 자체가 서버 트리트먼트,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를 들어간 30년 이상의 외관을 간직한 에이지 상태를 옵션을 얘기하는 거고 블럭 인레이, 헤드 매칭이 또 추가로 또 거기서 들어간 것입니다. 에이지드 옵션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항상 하드웨어는, 금속 하드웨어는 에이지드 니켈이 선택됩니다. 빛바램, 광택이 없는 니켈이죠. 그 다음에 델라노 JSBC 픽업 두 개, 트윈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픽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은 보다시피 6V 체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엘더바디가 문양이 보이네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건전지 케이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들어가는 샌드버그에는 저먼 퀄리티라는 스티커가 빠지고 이와 같이 저먼, 메이드 인 저머니 라는 글씨가 그냥 들어간 스티커로 바뀌었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아쉬워요. 그 전에 스티커가 훨씬 디자인이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오직 메이드 인 저머니만 인정한다는 룰로 인해서 스티커 모양이 바뀐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전에 게 훨씬 멋있었는데 자, 어쨌든 볼륨을 올려놓고 이제 패시브 상태에서 슬랩 사운드부터 들어볼 텐데요. 지금 상태는 모두 뉴트럴입니다. 한번 슬랩 사운드 2현 개방형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나무의 그 자연스러운 진동이 잘 표현되는 패시브 모드의 슬랩 사운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생각할 때 알리코 픽업을 쓰면 어떠냐고 하는데 알리코 픽업을 쓰는 모델도 샌드버그에 있습니다. 쓰면 이거보다는 부드럽고 미들레인지가 좀 더 연한 사운드의 샌드버그를 찾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거 사운드도 들어봤는데요. T3G 픽업 같은 경우에 중립에 놨을 때 미들레인지가 약간 커트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약간 모던한 사운드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오래된 방식의 픽업이라서 좀 이제 빈티지스럽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빈티지 사운드는 좀 프레시에도 제한되는 것 같고 여기서는 그래도 좀 더 모던한다는 느낌을 약간 받게 되는데 그건 아마 하이프리퀀시를 받는 리어 픽업이 뒤에 위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줄여지면 약간 빈티지하겠죠. 빈티지 톤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들리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피크 사운드도 잠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비를 안 들어봤네요. 로우비도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자, 이제 프론트로 가서 핑거톤, 슬랩톤, 피크톤, 피크톤은 넘어가죠.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랩입니다.
사운드입니다. 슬랩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액티브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시려면 프리앰프를 좀 조절해야 될 텐데 먼저 뉴트럴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패시브입니다. 액티브 상태에서 베이스와 하이를 올려서 좀 더 차이를 주고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슬랩 사운드와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줄이고 베이스 더 올려볼게요.
악기 소리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두 개의 픽업을 이렇게 밸런스를 조절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소리를 로우대로 좀 더 들을게 패를 돌릴 수 있고 하이를 좀 더 들을 수 있게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패시브 모드에서의 톤 컷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빈티지 톤에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액티브 모드에서도 두 개의 프리앰프는 그 과도한 부스터 컷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역이 딱 있고요. 부스터 컷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베이스는 좀 더 힘을 있게 만들어주고 하이는 좀 더 음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볼륨을 부스트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들이 커트가 되겠죠. 그럴 때는 베이스를 약간 줄여서 밸런스를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페달프리나 혹은 갓까지 아웃보드 장치를 통해서 볼륨을 좀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명한 건 로우의 프리퀀시가 올라갈 때 볼륨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앰프에 꽂았을 때 바로 원하는 톤이 나올 거라 생각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자, 구인문의는 라이딩 베이스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메신저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 라이딩 베이스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먼저 라이딩 베이스 물품을 구입한 여러분들, 다른 고객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악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